음식 배달 일을 시작한 서우재 씨. 요즘 단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하루에 한 10만 원에서 10만 원 안 될 때도 있고. 우재 씨는 지난해 수천만 원의 빚을 내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습니다. 갚아도 갚아도 안 갚아지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난해 영끌로 내 집 마련을 한 한 신혼부부. 이들 부부는 월급의 40%를 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이자 내는 것만 하면 한 30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던 한 30대 직장인은 현재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객님 500점 되는 일반 신용대출은 거의 피부가 안 돼요. 지난해 말까지 영끌과 비투가 우리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그때 당시와 정반대입니다. 영끌 뒤에 찾아온 위기의 시간을 그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오후 5시, 서우재 씨가 집을 나섭니다. 그는 석 달 전부터 음식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5시 46분이면 배달 3천 시켜먹을 시간인데 딱 지금 2,500원, 2,700원 이러니까 돈 벌기가 쉽지가 않죠. 한 건당 배달료는 평균 3,000원 남짓. 우재 씨는 배달일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법니다. 4.4kg에 3,600원. 평소에 정말 돈을 너무 적게 줍니다. 우재 씨는 그날 밤 10시까지 배달 일을 했습니다. 며칠 뒤 우재 씨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6평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연기자가 꿈이었던 올해 30살의 서우재 씨. 우재 씨가 연기자의 꿈을 뒤로 미루고 간간이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배달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 빚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해 시작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약간 열기가 엄청 올라왔잖아요. 그때부터 저도 주식을 좀 배워봐야겠다 하면서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인이 급상승하고 잃는 속도가 더 빨라서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빚을 지게 되고 그가 대출을 받아 투자로 잃은 돈만 3천만 원. 생활비로 쓴 은행 대출 3천만 원까지 빚은 모두 6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는데 6월 30일 날 비트코인 폭락 오고 돈 하나도 없고 딱 여기 누워 있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이때 어떡하지? 진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들이 종이 쪼가리처럼 무너지는 그런 듯한 약간 머리 찌릿찌릿하고 그런 듯한 느낌. 6천만 원 이자만 한 달에 120만 원. 카드 현금 서비스는 금리가 연 20%에 가까웠습니다.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달에는 19.9% 고금리고요. 어떤 달에는 20% 좀 할인해줘가지고 17%? 그는 가진 신용카드로 번갈아가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금 서비스가 11월 달에 내야 될 돈이 488만 원인데 여기도 지금 10월 이용 명세서가 400만 원 받고 현금 서비스가 거의 다예요. 이거를 또 빌려서 다음 달 거를 메꾸는 거예요. 벌써 567만 원 썼다고 돼 있죠. 얼마 전에는 생전 처음 독촉장도 받아봤습니다. 건강보험료가 50여만 원 밀리자 빨리 내라는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네, 이게 건강보험인데 몇 달째 못 내서 많이 밀렸습니다. 네. 이거 잘못하면 압류된다는데 조금 조금씩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빚에 쪼들리며 끼니를 챙기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 뭐 고추장, 된장. 네. 딱히 살림은 없고요. 냉장고에 이게 계란하고 닭가슴살. 사실 이용하는 게 끝입니다. 냉장고에 보이는 건 계란, 양파, 물에 불려놓은 생 닭가슴살 정도. 아낄 수 있는 건 뭐든 아끼느라 한 끼 식사도 이것들을 조금씩 넣고 한꺼번에 비벼 먹는다고 합니다. 소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소비를 최소화해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우재 씨는 서른 살에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30대 초에 정말 많이 뒤처졌죠. 지난해 10월 결혼 5년 차에 경기도 분당에 처음 아파트를 마련한 이정규 씨 부부. 당시 치솟는 아파트 값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났다고 합니다. 집을 사는 게 지금이면 막차 시점이란 게 그때 작년에 이 당시에는 너무 명확했어요. 그래서 이 시점이 넘으면은 아예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내 평생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집값으로 13억 원을 마련하느라 받은 대출만 7억 원. 주택담보대출에 둘의 신용대출, 이마저도 모자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말 그대로 영끌을 했습니다. 그때는 대출이 많았지만 집값이 점차 오르기만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얘기는 했는데 대출이 나오는 게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어쨌든 우리는 뭐 한 10년 정도 뭐 이 지역에서 살 걸 생각하고 샀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1, 2억이 떨어져도 괜찮겠지.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부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한 달 수입은 800만 원. 그 가운데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점차 오르는 금리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갱신된 신용대출은 금리가 3%대에서 7%대로 뛰었습니다. 1년으로 치면 그래도 360만 원, 400만 원 정도 부담이 더 되는 상황이 됐죠. 주택담보대출은 그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기 때문에 그게 이제 180만 원 한 달에 나가고요. 이들은 한 달 지출을 정리한 가계부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매달 생활비, 자동차 할부금으로 내는 금액에다 대출 원리금 납부까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는 좀 덜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하면 다 같이 맞춰서 좀 그 달에는 소비 좀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식을 하려고 했다가도 이번 달에 돈 많이 쓰지 않았냐, 그냥 집에 가서 먹자 뭐 그런 일이 종종 있죠. 네. 부부는 주말이면 하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안 쓰는 물건을 찾아 중고 물품으로 내다 파는 겁니다. 대학생 때 들던 건데 그 디자인이 지금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지고 그냥 진짜 올렸더니 그 디자인을 되게 많이 찾는지 진짜 몇 초 만에 막 사람들이 사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혼할 때 이제 유일한 취미생활이 음악 듣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스피커가 150만 원짜리거든요. 그런데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거 하나만 딱 샀는데 이제 팔으라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쉼없이 페달을 밟아야 하는 자전거처럼 부부는 당분간 맞벌이 생활을 멈출 수 없다는 게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잠깐의 이제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저희가 둘 중에 한 명만 일을 그만둬버리면 남은 대출금을 뭐 당장 다음 달 대출금을 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올해 31살인 박영준 씨. 그는 직장 생활 4년 차입니다. 그 역시 3년 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나 월급이 200만 원,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자본을 더 모으고 싶었던 거죠. 이제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큰 돈을 만지려면 주식 코인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고 실제로 또 코인 주식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더 접근하게 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현재 연봉은 3천여만 원. 그런데 그의 빚은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전반적인 알트코인들도 다 올라가가지고 그때 이제 대출이 나오나 하면서 알아봤었는데 그때 이제 더 도박심리가 이제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플로 대출을 받아서 한 번 더 이제 코인을 투자를 했었죠. 네. 이자도 처음 10만 원에서 점점 불어나 현재 1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월급의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이 나가던 게 지금은 거의 12배가 늘어났잖아요. 소득이 지금 제가 245만 원 정도 되는데 세금 떼고 여기서 이제 그 이자 원금 나가는 게 120 정도가 되고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탈 방법은 없을까? 영준 씨가 한 시중은행을 찾아갑니다. 기존 대출 가격이 있는데 추가 대출이 혹시 더 될까 하셔가지고 진짜 잘 안 되거든요. 고객님 500점대는 일반 신용대출은 거의 1번까지 안 돼요. 그러나 제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쓴 탓에 더 이상의 대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다른 이유로 영끌에 뛰어든 사례자들. 하지만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지난 2, 3년간 오르기만 하던 자산시장이 올해 들어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또 어떻습니까? 기준금리가 올해에만 6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은행은 물론 제2, 제3금융권 대출까지 다 끌어다 쓴 이른바 영끌족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이들이 처한 빚의 굴레를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해법은 없는지 찾아봤습니다. 지난 20일 영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영준 씨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금융 전문가를 만나 출구는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총 코인으로는 얼마나 투자하신 거예요? 코인으로 한 그래도 코인 한 9천이 되는 것 같고 9천 실제 투자? 네, 이제 대출을 받아서 전문가는 먼저 지출을 줄이고 소득을 늘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출을 줄이셔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투자업을 뛴다거나 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쓰는 습관부터 버리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쓰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내가 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거래 은행하고 연결돼 있는 체크카드를 쓰십시오. 대출 상환 방식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금액이 작은 순서로 없애시는 게 아니고 금리가 높은 순서로 없애시는 거예요.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영준 씨를 둘러싼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희망적인 분석도 내놓습니다. 급여가 230만에 머물지 않거든요. 연봉은 올라갈 거예요. 신용이 올라가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면 그러면서 가처분 소득도 더 늘린다라면 어떻게 보면 그 돈이 5년 만에도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1단위로 전문가는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500만 원 모인 거를 어떻게 금리가 제일 비싼 거. 돈을 무서워하지 않고 대출에 대한 사실 그 무서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없애기 위해서 또 대출 받았고 문제가 생길 거 해결하기 위해서 또 대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여기서 멈춰서 다행이지 이게 더 이어졌다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회생밖에.
꼭 실천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마감에 됐습니다. 네. 상담을 마친 영준 씨는 홀가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훨씬 어떻게 될지 계획이 더 상호하고 더 홀가분해진 기분이라서 이제 진짜 실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통장관리의 중요성을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전문가분에게 들어가지고 더 금액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더 계획이 더 명확하게 서는 것 같아요. 당장 다음 달 월급부터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투자업을 해서라도 이제 여기서 이제 할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하락을 거듭하는 부동산 시장, 영끌 부부에도 희망은 있을까? 부동산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전문가는 신혼 부부가 아파트를 계약한 작년 8월 매수 시점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분이 매수했던 작년 8월 경이 작년 8월에서 올해 3월까지, 3, 4월까지가 아마 주택 경기의 고점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지금 억기를 넘어서 고점 국민에서 집을 산 거는 좀 아쉬운 점.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이 많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을 것인가? 감당이 가능한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좀 무리한 내 집 마련 공격적 투자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전문가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집값이 지금 13억에 샀는데 10억 정도 떨어진다면 그때 다시 매입해서 그러면 그동안까지 금융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있죠. 한 2, 3년간 3, 4년을 좀 버틴다. 이런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지금은 갈림길에 선 것 같습니다. 2030의 수도권 아파트 매수 비중은 지난해 7월 38.7%까지 늘어나 정점을 찍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지 못한 2030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방향을 튼 결과 가상화폐 투자자 가운데 2030 세대의 비율은 55%에 달했습니다. 자산 가치만 막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니까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집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진짜 엄청나게 팽배해졌어요. 집값이 너무 갑자기 많이 올라가지고 일반 근로자의 급여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영끌 빚으로 좀 내몰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 좀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볼 사이도 없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젊은 층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9만 2천여 명에서 8만 1천 명으로 줄었지만 이 가운데 20대 신청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영끌 비투로 할 때 우리가 뭐 3% 금리 뭐 이 정도로 빌려서 막 했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좀 부실해지니까 이 돈을 빌리려면 이제 20%로 가야 된다. 20% 뭐 사채 시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3% 빌리던 사람이 20%로 가게 되면은 이제 빚의 늪에 빠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민생 안정 과제에 채무가 많아 신용도가 낮은 만 34세 이하 청년들의 이자율을 3에서 5% 포인트 낮춰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빚의 늪에 빠지게 되면은 결혼이나 출산 이런 것도 못 하게 되는 거고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서 더 이상 돈을 풀 수조차 없는 상황.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지만 더 큰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 상황이 급속히 진행해가지고 영끌족들이 한꺼번에 집을 내놓는다든지 해가지고 주택 시장을 이제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는 진전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21일 다시 만난 서우재 씨는 여전히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쳐야죠. 이게 차 막혀가지고 픽업진이 나온 지도 좀 오래돼갖고
빨리빨리 다녀야 돼요. 그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까? 우재 씨는 그날도 밤 10시가 넘어서야 일을 마쳤습니다. 내가 왜 빚을 져가면서까지 투자를 했을까? 그게 너무 후회스럽고 돌아간다고 치면 절대 손을 안 댈 겁니다. 취재 중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영끌 사례자들은 언젠가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시장이 떨어질 줄은 알았다면서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폭락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투자는 엄연히 개인의 판단 영역입니다. 하지만 실패한 개인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제때 위험 신호를 보냈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고민해볼 차례입니다. 탐사보도 7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교전 터진 줄 알았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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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리는 식으로 24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는 핵실험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학자에만 신경 쓰시고 인프라 투자 안 하신다는 지적이 있는데 뭐 회사가 들어와 있나요? 이는 주소만 쓰시는 거. 배가 기울 때 쥐들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투자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